지금이 이제 수능까지 16일 남았는데 캐스트를 찍으면 하루 걸리니까 다음 내일 올라가면 학생들은 이제 수능 15일 전에 보게 되는데 1년 동안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겠지만 시험 당일날 자기가 공부한 것만큼은 성적이 나와야지 되는데 좀 불행히도 학원에서 내가 아주 오랫동안 강의해본 결과 애들이 만약에 100을 공부하면 수능 시험장 가서 실제로 아이들 실력으로 나오는 건 100이 안 나오고 한 50이나 60이 나와. 이게 되게 냉혹한 현실이야. 냉혹한 현실. 그럼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50이나 60밖에 안 나오는 걸 최소한 80이나 90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원인 진단, 그런 거 얘기할 거니까 예, 잘 듣고 바로 적용하면 돼. 알았어? Q&A 게시판에서 아주 많이 얘기했는데, 이게 영어는 언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 읽혀야 돼. 그러니까 쭉 봤을 때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하고 별로 상관하지 않고, 이게 쭉쭉 읽혀지면서 문장이 아주 선명하고 정확하게 문맥이 탁탁 읽혀지면서 머릿속에 탁탁탁탁탁탁 읽혀져야지 되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해. 근데 그러기 위해선 이게 발생이 안 되게 하기 위한 상황이 수능 날 아주 많이 발생이 돼.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영어가 3교시에 있다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3교시에 있다는 사실은 아침부터 1교시부터 국어를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그다음에 2교시 수학을 보고 평상시에 공부하던 집중도보다는 훨씬 더 높은 집중도로 아침부터 계속 시험을 보는 상태인 데다가 오후에 영어적 감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3교시 영어를 딱 맞닥뜨리면 평상시에 학원이나 독서실에서 자기가 공부하던 영어 읽힘이 시험 당일날은 그 읽힘이 그렇게 읽혀지지가 않아. 당연히 그렇겠지. 그게 평상시 같은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읽어진다면 점수는 훨씬 더잘 나올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준비해야 되는 게몇 개가 있어. 어떤 게 있냐면, 자, 첫 번째. 지금 여기 현장에 있는 학생들한테 내가 이제 다 상담했잖아. 상담하면서 뭘 이제 진단을 했냐면, 네가 약한 게 뭐니? 약한 거는 유형을 말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은 31번부터 34번까지 빈칸은 전부 다 맞는데, 뒤에 있는 44, 45번 같은 이게 쉬운 유형의 장문의 독해 같은 거, 이런 거 틀리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실력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사실상 내가 봤을 땐 약간, 습관이 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그 문제를 약간, 얕보고 있어서 그러는 것 같아. 뭐 경험도 있겠지만, 틀리지 말았어야 되는 문제만 다 맞힌다면, 너희들이 받아야 되는 등급은 아마 그 전에 6평이나 9평에서 3등급이나 2등급을 받았던 애들이 틀리지 말았어야 되는 것만 다 맞았고 그랬으면 제 점수 샀다면 바로 1등급 올라간 애들이 되게 많았을 거야.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읽혀져야지 되는데 그날 3교시에 봐야 되기 때문에 읽혀지지 않을 거 아니야.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 지금 15일 남은 이 시점에 선생님의 그책 40페이지 모의고사 있으면 그 안에 문제가 아주 많이 있으니까 내가 가장 약한 유형의 문제만 시험 전날 그 문제만 5개 풀고 그리고 시험 당일날 점심시간에 그 문제만 5개를 풀어. 알았어? 보통 영어는 어떤 좀 단점이 있냐면 시험 전날 뭘 공부해야 되지? 단어를 해야 되나 문법을 해야 되나 뭐 옛날에 틀린 문제를 다시 봐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어. 너희들 선배들도 다 그랬는데 수능 영어는 가장 약한 유형을 전날 5개, 당일 5개 풀면 총 10개를 풀잖아. 그러면 1교시, 2교시 국어하고 수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3교시 영어를 볼때 본인이
약하다고 생각한 유형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내가 저 유형에 대해서 좀 내가 좀 대비가 된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 멘탈적으로.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3교시 시험지를 이제 독해를 듣기가 끝나고 나서 독해를 하자 하게 되잖아. 그러면 제일 먼저 그걸 풀어버려. 18번부터 이렇게 쭉 풀려고 하지 말고. 시험 시작과 함께. 감이 살아있을 때. 그러면 내가 틀릴 유형이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들을, 아, 확실하게 감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버렸으니까, 나머지만 이제 잘 보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효과적일 거야. 이게 꼭 필요해.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유형이 약한 건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파악은 돼 있어야 돼. 나는 뭐 특별히 약한 유형이 없고 다 틀린다 이러면 이런 건 이제 적용이 될 수는 없겠지. 알았지? 이건 이제 유형적인 면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유형하고 상관없이 구문적인 면에 있어서 너희들이 준비할 게좀 있어. 아까 현장에 있는 애들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니까 어떤 학생은 가정법 구문에 있어서의 특별한 그 약함을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 보통 가정법은 if가 있으면 가정법인데 if가 없어도 가정법으로 쓰일 수 있는 건 무수히 많단 말이야. 근데 그걸 선생님들 설명을 들었을 땐 알았는데 문제를 풀 때는 그게 가정법으로 안 보이고 끝나고 나서야 이게 가정법으로 보이고 이런 거는 유형하고 상관없이 그 구문에 대한 약함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위에서 아까 설명하고 마찬가지인데, 나한테 도대체 약한 구문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파악이 좀된 상황이어야지 되고, 그리고 이것도 역시 시험 전날하고 시험 당일날, 각자 갖고 있는 구문책이 있을 거 아니야. 구문책 없으면 선생님이 메가패스 있는 애들한테는 선생님 구문책을 PDF로 올려놨으니까 그거 패드에 다운받은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시험 전날 약한 유형 쳐다보고 당일날 그거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 읽혀지지 않는 느낌 있잖아. 선생님도 학생 때 해봐서 알아. 그날 공부를 안한 것도 아닌데, 왠지 그날 딱 지문 읽었는데, 그게 눈에 잘안 들어오고, 읽혀지지 않고, 해석이 선명해지지 않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는 컨디션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컨디션이 발생하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미리 이렇게 대비를 꼭 하란 말이야. 알았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선생님이 설명할 내용이, 이 듣기 파트야. 현장에서는 내가 듣기 자료를 주잖아. 그 듣기 자료 주고 그 다음에 그 어디서 다운받아서 듣게 하라고 하는 걸 얘기하잖아. 근데 온라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듣기에 대한 얘기를 내가 안 했으니까 얘기를 할 건데, 사실 듣기는 실력의 문제는 아니잖아. 듣기에서 틀리면 그건 그냥 사실 변명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 많은 재수생이나 삼수생들 중에서 영어를 망했어요. 왜 만났어요? 듣기에서 한 3개, 4개 나갔어요. 그 듣기 떨어져서 최저 못 맞췄어요. 이런 경우 정말 많이 보게 되거든. 듣기는, 지금 15일 남은 시점에서는 그냥 시중에 있는 문제집 하나 사서 많이 있잖아. 그거 사서 돈 아끼지 말고 지금 내가 내책 사라는 게 아니라 시중에 있는 문제집 사라는 거니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 사서 매일 2개씩 계속 들어. 2개씩. 언제 들으면 제일 좋냐면 학교나 학원에서 점심시간에 점심 먹을 때 그때 듣는 게 제일 좋아. 매일 점심에는 이 듣기를 계속 듣는 거야. 알았어? 몸을 점심에는 듣기를 듣는 걸로 그냥 맞춰놓는 거지. 그래야 수능 그날 가서 컨디션이 어떻게 되더라도 나는 늘 점심에 듣기를 들어놨기 때문에 그 오후 햇살에 내 바이오리듬상 그 점심 때 그때쯤에는 듣기를 듣는 게 그냥 익숙하게 만들어 놓는 거야. 알겠어? 그거 해야지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듣기는 사실 애들이 어디서 많이 틀리는지를 선생님이 옛날에도 조사해 봤는데 이제 요즘 조사 안 해. 그냥 항상 막 시대가 바뀌고 애들은 바뀌어도 틀리는 건다 똑같거든. 듣기 후반부에 있는 그 선택지가 영어로 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 그 선택지가 영어로 되어 있는 것들은 미리 읽어 놓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일인 거잖아. 왜냐면 귀로 뭔가 들리는데 눈으로 앞에 있는 선택지 영어를 읽으려고 하니까 이게 잘안 돼. 듣기가 잘안 되는 애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듣기 시험지 받자마자 뭐 듣기 하면서 뒤에 독해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쟁도 있는 건 내가 알지만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듣기는 기본적으로 뒤에 선택지가 영어로 되어 있는 그거는 미리 많이 읽어놔야 돼. 다른 문제 듣기 하면서 많이 읽어놓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뒤에 이제 선지 영어로 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진짜 전통적으로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것 같아. 듣기에서 계산하는 거 있잖아. 5번인가 6번인가에 거의 나오는 그 문제 있지. 요 문제는 좀 특별히 연습을 좀 해놔. 알았어? 그래서 잘안 들리는 뭐 15냐, 15이냐, 뭐 콤마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계산에 대한 얘기 있잖아. 이거는 꼭좀 해놔야지 돼. 알았어? 아,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얘긴데 세 번째인데. 선생님은 화요일하고 금요일이 강남 러셀이고, 그 다음에 수요일하고 토요일이 평촌 러셀이거든? 이 4일간을 러셀에 나오니까, 선생님 제자라면 직접 만나서 수능 전까지 내가 Q&A를 받을 생각이야. 수업 중에도 상관없고, 수업 끝나고도 상관없고, 아, 끝나고는 안 된다. 10시 넘어서 들어오면 경찰 아저씨들이 총 쏘잖아. 수업하면 되니까. 전에 상관없고. 알았어? 그래서 무조건 와서 나한테 질문을 하면 받아줄 테니까 나한테 질문을 하고 이제 남은 시점이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뭐내 교재니 다른 선생님 교재니 구별할 게 뭐가 있겠어? 그게 없고 내 제자들이니까 니네가 가지고 있는 교재는 어느 선생님 교재라도 상관없고 내 교재라도 내 교재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모든 선생님들 다 똑같을 거야. 그냥 내 제자들이 공부 잘해서 시험 잘 보기를 기대할 테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가지고 와서 질문해. 나도 직접 앉아서 애들이랑 대면해서 열심히 이렇게 질문 받아줄 테니까. 우리는 이제 오늘 내 40회 모의고사 질문을 하고 다음 주에는 다른 선생님 교재도 가져와서 나랑 하기로 약속해야 돼? 아까 약속했지? 끝.